요수패수 요하 그리고 요동요서의 변천사. 시기별로 정리한 요수 요동요서 패수 요하. 더 이상 헛갈리지 맙시다. 살수 서암록 구려아 탁수 유수 영정아 고아 조아나나 대릉아 요하 대요하. 요수와 관련된 단군조선 번안 요중 12성. 요중 12성이란 요동과 요서 지역에 있는 12성이라는 말이며 서기전 2301년 당시의 요수는 바로 지금의 북경 부근을 흐르는 영정아가 된다. 곧 이 영정아는 대요수이며 이에 합류하는 소요수는 북동 지역에서 남서 방향으로 흘러 지금의 장가구 부근에서 합류하는 청수아이다. 그리하여 요중 12성 중에서 영지성과 여성은 요서 지역에 있는 것이 되고 험도, 탕지, 통도,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 장령, 갈산은 요동 지역에 위치한 것이 된다. 요중 12성 축조와 가한성 개축. 유호씨는 서기전 2314년에 순이 요에게 협조하여 등용되기 이전인 서기전 2320년경에 요와 순의 소행을 감시감독하던 중 너희들이 언제 반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번한 땅의 요중에 12성을 축조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 된다. 요중이라는 지역은 요동과 요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당시 요수가 되는 지금의 영정아를 기준으로 동서 지역에 12성을 축성케 하였던 것이다. 당시 요동 지역은 지금의 영정아에서 나나에 걸치는 지역이다. 이후 서기전 2314년에 순이 요에게 등용되어 요임금의 사람이 되자 단군 조선은 산동반도 남쪽에 위치한 낭야성을 개축하도록 하고 가한성이라 부르도록 하였다. 서기전 2311년 경인년에 번한 치도남이 흥하고 낭야가 2대 번안이 되었다. 이에 가한성의 개축이 완료되었다. 서기전 2320년경 치도남 번안 시절부터 시작된 요중 12성도 축조가 2대 낭야 번안 11년인 서기전 2301년 경자년에 모두 완료되었다. 이로써 당요의 정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요중 12성은 험독, 영지, 탕지, 통도,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 장령, 갈산, 여성이다. 요중이란 요서와 요동에 걸치는 지역이며 영지성은 요서에 위치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은 요동에 위치하는데 특히 험독은 후대의 요수라 불리는 나나 돈 쪽에 위치한다. 험독은 번안의 첫 수도이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는데 오덕지 중에서 동경에 해당하고 탕지는 북경에 해당하며 한성은 서경에 해당하고 개평은 중경에 해당한다. 남경은 산동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낭야성인 가한성이 된다. 단군조선 번안번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천사. 1. 탁수유수. 서기 전 650년경 고주국과 기우국이 연나라의 구원 요청으로 제나라 환공이 이끌던 제나라 군사에게 망하기 이전에는 번조선에 속하던 고주국과 주나라, 제후국인 연나라의 국경은 지금의 탁수로 추정된다. 탁수는 유수라 불리던 강이 있으며 이 유수의 최상류에 영지성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2. 대우수인 영정하. 서기 전 650년경 고주국이 망한 이후에는 번조선과 연나라의 경계는 대요수라 불리던 지금의 영정하였던 것이 되면 이후 이 영정하와 나나 사이의 땅에는 번조선과 연나라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차츰 영정하와 고하를 넘어 나나 쪽으로 국경이 옮겨진 것이 된다. 3. 연나라의 요서 침범. 서기전 365년에 연나라가 패수인 나나 서쪽 지역을 함락시키고 나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운장으로 육박해왔는데 이때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의 연합군이 합공하여 연과 제나라의 군사를 오도화에서 처부수고 요서 지역의 성을 모두 찾았다고 하는 바 이때 요서 지역은 원래 요중 지역이던 나나 서쪽 지역이 된다. 즉 서기 전 365년 경진년에 연나라 사람 배도가 쳐들어와서 요서를 함락시키고 운장을 육박하였는데 이에 번조선이 상장 우문원에게 명하여 이를 막게 하고 진조선과 막조선도 역시 군대를 보내와 이를 구원하여 오더니 복병을 숨겨두고 협공하여 연나라, 제나라의 군사를
오도아에서 처부수고는 요서의 모든 성을 남김없이 되찾았다. 여기서 요서는 패수라 불리는 지금의 나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는 단군 조선에서 패수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패수 서쪽이 되는 요서가 되는 것이며 여전히 고대 중국에서는 원래의 대요수였던 지금의 영정화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로 구분하였던 것이 된다. 원래 요라는 말은 멀다라는 뜻이 되는데 요중이라는 말이 단군 조선에 번한 땅 중에서 패수의 서쪽으로 요수가 되는 영정화 부근에 걸치는 지역이 되는데 이리하여 요라는 말은 단군 조선의 수도인 아사달에서 보아 멀다라는 것이 된다. 즉 요라는 명칭은 고대 중국에서 처음 만든 말이 아니라 단군 조선에서 먼저 생긴 명칭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단군 조선은 서기 전 365년경부터 요중의 땅을 요서라 하여 요서 지역을 패수의 서쪽으로 보는 반면 요라는 지명을 그대로 차용하였던 고대 중국은 서기 220년경의 한나라 때까지 원래의 요수였던 지금의 영정화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지었던 것이 된다. 저희는 본국의 언어체계나 문자를 바꾸더라도 그 언어나 문자를 그대로 차용한 나라는 오랫동안 바꾸지 못하고 유지하는 습성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운장은 패수가 되는 지금의 나나 바로 동쪽에 있던 번조선의 요새로서 상하 두 곳이 있어 상하운장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오도아는 다섯 갈래의 강이 있는 곳이 되는데 단군 조선에게는 요서 지역이 되며 당시 연나라에게는 요동 지역이 되는 곳으로서 영정하와 나나 사이에 있는 강이 된다. 당시 연나라의 침공이 대대적인 것이어서 진조선과 마조선에서도 군사를 파견하여 막게 하였던 것이며 복병작전 등을 통하여 연제의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단군 조선의 요서 지역인 나나 서쪽 지역을 모두 회복한 것이 된다. 이때 단군 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은 서기 전 650년경에 고죽국이 망하면서 요서 지역을 내어주게 됨으로써 대요수인 영정화로 삼았던 것이 된다. 4. 고하의 상류가 되는 조양. 서기 전 343년에는 영정화의 상류에 있는 상곡에서 전쟁한 후 영정화의 동쪽이자 고하의 상류가 되는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삼았다. 즉 서기 전 343년 무인년의 상곡의 싸움 이후 연나라가 해마다 침범해 오더니 이때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함으로 이를 허락하고 또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삼았던 것이다. 상곡은 대요수였던 영정화의 상류 부근에 위치하며 태원의 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대동인데 원래 단군 조선의 구려국의 서남쪽 지역이 된다. 대동에서 태원에 걸치는 지역이 태양산의 서쪽으로서 서기 전 1120년경에 은나라 왕족 기자가 망명하여 정착한 기후국으로서 소위 서화라는 땅이며 태양산의 동쪽에 고죽국이 있었고 이 기후국과 고죽국의 북쪽에 구려국이 있었던 것이며 구려국과 기후국의 서쪽에는 흉노와 선비 그리고 몽골이가 남에서 북으로 걸쳐 있었던 것이 된다. 여기 조양은 상곡의 동쪽에 위치한 것이 되는데 후대의 대릉하 부근에 생긴 조양과는 다른 지역이며 여기 조양은 지금의 고하 상류에 위치한 것이 된다. 이로써 단군 조선은 연나라와 서기 전 350년경에 상곡의 서쪽을 경계로 하였던 것이 되고 서기 전 343년에는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삼았던 것이 된다. 이후 연나라 진계 때인 서기 전 281년경에는 조양의 동쪽이자 지금의 나나 서쪽이 되는 만번안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기 전 202년에는 한 나라와 패수였던 지금의 나나를 경계로 한 것이 된다. 5. 만번안. 서기 전 281년경 연나라 진계 시대의 만번안을 경계로 하게 되었는데 만번안은 고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되고 이때 연나라는 조양에서 북경 북쪽에 위치한 창평 영평의 북쪽까지 이어져 있던 장성을 만번안의 북쪽이 되는 지금의 계이 동부까지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나라는 연나라의 영토를 차지한 것이 되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영토를 차지한 것이 되어 진나라 또는 한나라 초기의 번조선과의 경계는 이 만번안이 된다. 진계는 연나라 공자이며 서기 전 339년 연나라가 번조선을 침범하였다가
역습을 당하여 수도였던 개성을 정벌당하려 하자 사신을 보내 사과하고 공자를 인질로 잡혔는데 이때 진계와 진계의 측근들이 번조선에 서기 전 311년경까지 28년간 인질이 되었던 것이다. 서기 전 339년 당시에는 연나라 문공 시절이 되며 진계는 곧 공의 아들로서 공자가 되고 풀려났던 서기 전 311년은 연나라가 서기 전 323년에 왕을 칭한 후 12년이 지난 소왕 시절이 된다. 서기 전 311년에 인질에서 풀려난 진계가 연나라로 돌아갔으며 이후 늙은 장수가 되어 번조선을 침공하는 등 복수심으로 소위 동정을 한 것이 되는데 서기 전 281년에 번조선과 만번안을 경계로 삼았던 것이다. 만번안은 서기 전 281년경에 연나라와 번조선의 중간 지역에 있었던 것이 되는 바 당시 연나라의 수도 개성은 지금의 북경 부근을 흐르는 대요수 즉 지금의 영정하의 서남쪽에 위치한 이가 되는 것이면 진계가 소위 동정을 하여 이른 곳은 지금의 고아의 동쪽이자 나나의 서쪽이 되는 지역으로서 연나라의 요동이 되며 번조선에게는 요서가 된다. 서기 전 215년에 몽염을 대장으로 삼아 30만 대군으로 흉노를 치게 하고 서쪽 감숙성의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의 요양군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여기서 요양군의 요양이라는 말은 요수의 동쪽이라는 말로서 소요수의 동쪽이 되는 곳이며 지금의 장가구장자코우 부근 지역이 된다. 만리장성을 처음 쌓은 것이 아니라 주나라 전국시대에 쌓아두었던 기존의 성을 연결한 것이 된다. 장가구 북쪽에는 흉노가 있었고 장가구 동남쪽에 있는 만번안의 동쪽에는 북부여의 비왕의 나라인 기씨의 번조선이 있었는데 북부여와 번조선은 남의 나라를 명분 없이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군자의 나라로서 만리장성을 굳이 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한나라 때인 서기 전 202년에 연왕 노관이 번조선과 동쪽으로 폐수인 지금의 나나를 국경으로 삼았는데 이때 진나라 장성과 연나라 때의 장성을 이어 지금의 북경 북쪽에 있는 창평 또는 지금의 개현 부근까지 만리장성을 이은 것으로 된다. 서기 전 202년에 한나라의 연왕 노관이 번조선과 경계를 삼은 곳이 당시 폐수가 되는 지금의 나나인 바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만번안은 대요수 지금의 영정하의 동쪽에 위치한 고아의 동쪽이자 폐수인 지금의 나나의 서쪽에 위치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만번안은 고아의 동쪽으로서 고아에 가까운 곳이 되며 하류의 흐름이 서양하는 모습을 지니는 지역이 되는 지금의 당산 부근에 위치한 것이 된다. 번조선 위시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이 된 폐수나나 서기 전 202년 기해년에 한나라의 연왕 노관이 다시 요동의 옛성터를 수리하고 동쪽은 폐수로서 경계선을 삼으니 폐수는 곧 오늘의 나나이다. 서기 전 202년 한나라 때에는 연왕 노관이 번조선과의 경계를 폐수인 나나로 삼았는데 서기 전 195년에 노관이 흉노로 망명하고 이때 노관의 신하이던 위만은 번조선에 만명하였다. 이리하여 서기 전 202년부터 서기 전 108년에 위시조선이 한무제에게 망할 때까지 번조선 또는 위시조선과 한 나라와의 경계는 폐수인 지금의 나나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나 너머에 있는 소위 만리장성은 한나라 이후에 쌓은 것이 된다. 서기 전 202년 한나라의 연왕 노관과 번조선이 국경으로 삼은 폐수인 지금의 나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험독, 갈산, 장령은 요동지역이 되며 탕지, 통도, 여성, 영지,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는 요서지역이 된다. 한나라는 유방이 세운 나라인데 유방은 요임금의 후손으로 서기 전 206년에 군사를 일으켜 한왕이라 불리고 서기 전 202년에 해하에서 항우를 격파하고 중원 천하를 통일하여 한고조가 되었다. 여기서 요동은 한나라에서 본 요동이 되는데 원래의 대요수였던 지금의 영정하의 동쪽을 가리키며 북부여에서 보면 폐수의 서쪽 지역이므로 요서지역이 된다. 서기 전 281년에 연나라 진계가 만번안을 국경으로 삼은 이후 다시 동쪽으로 국경이 이동한 것이 된다.
이후 요동과 요서의 구분은 우리 역사 기록에서는 대진국 시대까지 폐수인 나나를 기준으로 하고 고대 중국의 기록으로는 한 나라 때까지는 대요수인 영정하가 요동과 요서의 기준이 되고 이후 하북성에 존재하였던 북방국들은 그들의 정책에 따라 요수를 대요수인 영정하에서 동쪽으로 이동시켜 고하, 나나, 원래의 폐수, 대릉하, 지금의 요하, 원래의 살수 등으로 설정하였던 것이 된다. 특히 지금의 요동반도 서편으로 흐르는 지금의 요하는 서기 980년경 거란의 요나라가 대진국을 멸망시킨 후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요수를 이동시킨 결과로 생긴 것이다. 원래 거란의 요하는 서안평 부근의 남북으로 흐르던 강으로서 소요수이며 대요수인 영정하의 중상류 지역에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합류하는 지금의 청수하가 된다. 즉 원래 요동과 요서의 구분은 소요수와 대요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된다. 서기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대진국은 지금의 나나 서쪽의 요서 지역을 포함하여 지금의 발해만 유역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발해라는 이름이 남겨진 것이 된다. 대진국은 당나라를 공격하여 등주 등 산동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현도군의 고구려연에서 요산과 요수가 나온다. 요수는 백평동 또는 위백평산에서 나오고 요산은 소요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바 요수는 원래의 대요수를 가리키며 소요수는 요산에서 시작되어 서남쪽으로 흘러 요대에 이르러 대요수에 합류하는 강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지금의 영정하가 여기 요수인 대요수가 되고 지금의 장가구 부근에서 서남쪽으로 영정하에 합류하는 청수하가 여기에 소요수가 된다. 그리하여 요산은 소요수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이 된다. 이로써 소요수의 동남 지역과 대요수의 북동 지역이 곧 원래의 요동이 되며 그 서쪽이 원래의 요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현은 서쪽으로는 대요수가 되는 영정하의 상류 지역과 동쪽 또는 동북쪽으로는 소요수가 시작되는 서안평 가까운 곳에 걸치는 지역이 된다. 현도군 서계마연의 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며 단군 조선의 구려국 땅이 된다. 단군 조선의 구려국은 서쪽으로 대동에서 동쪽으로 적봉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이 된다. 서기 전 108년경 위시조선 땅에 설치된 소위 한사군은 서기 전 82년에 한나라가 진범과 임둔을 폐지하여 낙랑군에 붙였다고 하나 이때 이 진범과 임둔 땅은 북부여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 되고 낙랑군과 현도군은 이후 고구려와 북중국의 나라 사이에 격전장이 되었으며 결국 서기 313년에 완전히 밀려나 고구려 땅이 되었던 것이 된다. 이로써 단군 조선은 연나라와 서기 전 350년경에 상국의 서쪽을 경계로 하였던 것이 되고 서기 전 343년에는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삼았던 것이 된다. 이후 연나라 진계 때인 서기 전 281년경에는 조양의 동쪽이자 지금의 나나 서쪽이 되는 만번안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기 전 202년에는 한 나라와 폐수였던 지금의 나나를 경계로 한 것이 된다. 폐수가 되는 나나를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강으로 삼은 것은 우리 기록에 의하면 단군 조선 말기인 서기 전 365년으로 소급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폐수를 한 나라와 국경으로 삼은 서기 전 202년 이후가 된다. 한편 고대 중국에서는 요동과 요서의 구분선이 이후에도 한나라 이후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대요수인 영정하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며 멸멸하던 많은 나라가 요수를 고하, 나나, 대릉하 등의 동쪽으로 이동시킬 때까지 여전히 계속 대요수이던 영정하로 기록된다. 고구려의 요수는 폐수나나. 그리하여 고구려는 폐수인 지금의 나나를 요동과 요서의 구분선으로 하였으며 태조 무열제가 요서 10성을 쌓았는데 이때 요동성만 요동에 있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요서 지역에 있었던 것이 된다. 고구려의 요서 10성은 안시, 석성, 건안, 건흥, 요동, 풍성, 한성, 옥전보, 택성, 요택이다. 안시성은 번안 요중 12성 중에 탕지로서 개평의 동북쪽 70리에 있어 나나의 중하류 서편에 위치하고 요동성은 창녀의 남쪽 즉
갈산 즉 갈석산 부근에 위치한 것이 되면 한성은 번안 요중 12성의 하나인 한성으로서 풍성의 남쪽 200리에 위치하고 건안은 안시성의 남쪽 70리에 위치하며 석성은 건안의 서쪽 50리에 위치하고 건흥은 나나 서쪽에 위치하며 풍성은 안시성의 서북 100리에 위치하며 옥전보는 옛 요동국이라 하는데 영정화의 하류 지역으로서 영정화의 바로 동쪽이자 한성의 서남쪽 60리에 위치하는 것이 되고 요택과 택성은 옥전보의 남쪽에 발해만 유역에 위치하는 것이 되는데 요택은 옛 황하북류의 좌안 즉 왼쪽 언덕에 위치하고 택성은 요택의 서남쪽 50리에 위치한 것이 된다. 특히 옥전보는 지금도 개평의 서북쪽에 이름이 남아있어 고구려의 요서 10성 중에 옥전보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한데 고구려의 옥전보는 지금의 옥전보보다 더 서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요서 10성은 모두 영정화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나나의 서쪽에 위치하여 요서 지역에 있는 것이 되고 단지 요동성만 나나의 동쪽에 있는 갈석산 부근에 위치하여 요동 지역이 된다. 지금의 요양이 있는 요하는 거란 요가 단군 조선 고구려의 서암록 동쪽에 살수로 옮긴 것. 지금의 요동반도 서쪽을 흐르는 요하는 서기 980년경 요거란 나라가 요동의 서암평이던 임왕에서 수도를 지금의 요동반도 동쪽으로 옮기고 요나라 수도가 있던 지금의 나나 상류와 청수와 상류 지역의 소요수 소위 요수를 동쪽으로 옮겨 단군조선 시대에서 고구려 시대까지 불리던 살수를 변경하여 붙인 명칭이 되므로 지금의 요하는 고구려 이전의 요동과 요서의 구분선이 아니다. 요동반도 서쪽 부분에 바짝 붙은 지금의 대요하는 단군조선에서 고구려 시대까지 살수였고 대요하 서쪽의 소위 서요하 시라무랭강으로 연결된 요하는 서암록이었던 것이 된다. 한편 요하 서쪽의 대릉하는 단군조선의 구려국 동편에 위치한 강으로 구려하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 구려하와 서암록 사이에 진범국이 있었고 그 남쪽으로 발해 해안가까지 임둔국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진번이라는 말은 진안과 번안 사이라는 말이다. 거란국이 성립할 당시 즉 대진국 발해 시대까지의 요수는 지금의 나나였고 거란 요나라가 지금의 요하 동쪽에 동경 요양부를 설치하면서 요하라는 말이 생긴 것이 된다. 요양이라는 말 자체가 요하의 동쪽 또는 요산의 남쪽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래의 요양은 원래의 요수였던 대요수, 소요수 즉 지금의 영정하, 청수하의 동쪽에 있던 지명이다. 조양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조하에 있던 지명을 지금의 대릉하 쪽으로 옮긴 것이 된다. 원래의 조하는 나나 서쪽에 있는 강으로 한때 요수라 불리던 고하와 함께 있던 강이다. 이상으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원래 요동과 요서의 구분선은 바로 대요수이던 영정하이며 서기 전 202년 이후에는 우리 역사에서는 폐수가 되는 나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였던 것이고 고대 중국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정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였던 것인 바 기록을 세심히 살펴 연대 기적으로 요동과 요서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하는 것인데 서기 전 202년 이후에는 우리 기록에서는 영정하와 나나 사이를 요서로 기록하며 중국 기록에서는 계속 요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옛 요동국이 위치하였다는 옥전보는 대요수이던 영정하 하류의 동쪽에 있었던 것이 되며 원래 연나라는 요서 지역에 있었으나 고죽국을 차지함으로써 요동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 이 요동국은 우리의 요서 지역이 되었던 것이 되는데 번조선이 연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땅을 잠식당하여 서기 전 365년 이후 우리 기록에서는 서기 전 202년에 한나라의 연왕 노관과 경계를 삼았던 난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여 소급하여 기록한 것이 된다. 즉 우리 기록에서는 대요수 영정하, 소요수 청수하가 원래의 요수가 되고 나나, 폐수는 후대의 요수가 되는 것으로 서기 전 202년에 번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이 된 폐수, 나나를 기준으로 요동 요서를 구분하던 방법이
단군 조선 말기인 서기 전 365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 나날을 요수로 간주하여 요동과 요서를 기록하게 된 것을 유의하면 된다. 단군 조선 시대 대우수영정화를 기준한 서쪽 땅인 요서 지역. 1. 영지성. 단군 조선에 번한 요중 12성 중에 하나인 영지는 고죽국의 수도가 되는 곳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고죽국의 중심지가 지금의 북경과 천진탁수 지역이 되고 수도는 지금의 탁수 북쪽에 있었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영지는 곧 탁수의 지류 중 유수라 불리던 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것이 되며, 서기 전 2267년경 고죽국이 봉해지기 이전인 서기 전 2301년에 이미 영지성이 완성되었던 것이고, 고죽국이 봉해진 이후에는 고죽국 관할에 속하는 성이 되는 것이다. 이곳에 또한 무채성이라 불리는 고죽성이 있었다. 기후국서화와 선후중산국. 서기 전 650년경 기자의 후손들은 처음 망명지였던 서화태원 대동태양산에서 동쪽 또는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번조선에 정착한 것이 되는데, 기자족을 특히 수유족이라 한다. 후대의 서화의 남쪽에는 기자의 또 다른 후손의 나라인 선후중산국이 있었는데, 연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있었다. 선후씨는 기자의 차자 족속이 된다. 마한세가에서는 은나라 기자 서여가 서화 즉 태양산맥 서북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태양산은 바로 북경의 서쪽에 위치하며 대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의 망명 정착지는 바로 태원 북쪽의 대동에서 태양산에 걸치는 지역이 된다. 기자의 정착지인 서화의 동쪽 즉 태양산 동쪽에는 바로 고죽국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죽국은 북경과 천진, 탁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고 발해만을 동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된다. 원래 기자는 은나라의 자작으로서 기 땅에 봉해졌는데, 이 기는 하남성 개봉부 부근에 있었고,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망명한 곳은 바로 단군 조선 번안 광경에 가까운 곳으로서 고죽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땅이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자의 망명지 서화라는 땅은 북경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산의 서쪽 너머에 있었던 것이다. 3. 주나라의 제후국 연나라. 주나라의 제후국 연나라도 처음에는 하남성에 있는 은나라 제후국 연에서 따온 글자로서 이 연을 피하여 언이라 한 것이며, 은주왕의 아들 녹보가 난을 일으키고 도망한 곳이 바로 이언이라는 땅인데, 바로 북경의 서남쪽 지역으로서 고죽국의 남쪽이자 제나라의 서북쪽이 되며, 서화의 동남쪽이고 진나라와 조나라의 동쪽 내지 동북이 된다. 서기 전 1070년경 처음 연나라가 봉해진 곳은 지금의 탁수 남쪽으로 석가장의 동쪽 또는 그 사이 땅이 된다. 북경과 석가장 사이에 안국시와 이연이 있는데, 연나라의 원래 이름인 어는 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서 연나라의 수도였다가, 서기 전 650년경 고죽국이 망하면서 연나라가 수도를 지금의 탁수지역으로 천도하여 개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서기 전 226년 연나라 말왕희가 진나라 군사를 피하여 도망한 요동 땅이 지금의 북경으로서 명칭을 개라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요수는 곧 지금의 영정하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개라는 지명은 북경의 동쪽으로 이동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 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